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 오늘 시장을 함축하는 키워드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박정식 대표는 오늘 전기차 시대에 전장업체 부각받나? 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전기차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관련된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전기차 보급률이 아직도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자, 전장업체,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저희가 체크를 잘 해봐야겠죠, 대표님? 네. 아무래도 최근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전기차 판매는 앞으로의 대세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현대차에서 미국 보조금 차종에 좀 제외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 일단은 이제 엘레베마에서 공장에서 GV70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네. 잘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SK온 배터리가 이제 착용이 되는데 여기 이 배터리가 중국에서 셀을 만들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 셀만 이제 미국에서 생산된 걸로 바꾸기만 한다면 바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금이 조금 뭐 지급이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섹터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올해도 전기차 판매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전장 부품 쪽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2년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가 1,083만 대입니다. 2021년 671만 대보다 61.3% 증가했기 때문에 네. 올해도 그러한 증가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또 현대 기아차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양사 합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135,499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6%나 증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진다면 이와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와 같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기차로 가는 수순은 이제 뭐 당연한 거고 기정사실화 된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붙느냐 여기에 또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자, 그럼 관련해서 이제 전장 부품 관련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오늘 좀 부각을 받는 종목은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네네. 이미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이지만 이렇게 모베이스가 강력한 상승력을 보였다는 것은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전장 부품주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베이스 전자는 일단 스마트 키 시스템 그리고 이 카락 세트 그리고 파워 윈도우 스위치, 멀티펑션 스위치, BCM, LDC, 이 PSM, 무선 충전기, 집중형 조작기 등 각종 자동차용 전자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부각을 받은 것이 2023년 G90에 이제 적용한 이 통합 컨트롤러를 개발을 해서 본격적으로 제네시스 브랜드에 이제 작용이 될 예정인데 이 필기 인식 조작기에 글씨를 써서 이 목적지를 설정하거나 전화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다고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이쪽 전자 제어 시스템 부분의 매출이 현재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전체 매출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2년 후에는 50%대를 넘어서고 올해는 매출을 1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와 공급 계약을 최근에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이 루시드와 리비안하고도 현재 이 전자장치 공급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쪽 이제 미국계 관련 기업들과의 이슈까지도 같이 덩달아 붙어준다면 충분한 실적 성장과 이슈력이 받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일단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가치 1849억 대비 시가총액 1769억으로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토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아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78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현재 저평가 상태와 그리고 실적 성장성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3,100원대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3,100원대까지 일단 보시고 3,100원대도 만약에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그때부터는 신고가 행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홀딩 관점 3,100원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자, 관련해서 전장 업체들 하나 더 체크해 볼까요? 네, 이제는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을 또 봐야겠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그리고 실적이 성장이 나오고 있는 종목 경창산업을 한번 보도록 경창산업.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대부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왜 그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창산업은 이제 오토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 자동 변속기에서 구동 모듈 시스템 쪽으로 포지션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이 자동 변속기 매출 포지션이 70%에서 50%로 이하로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 구동 모듈 시스템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이 구동 모듈은 이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합한 것으로 이것을 이제 아이오닉 5를 비롯해서 현대기아차의 각종 전기차에 들어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추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구동 모듈뿐만 아니라 미래 자율주행 차량용 폴더블 페달까지 신제품으로 개발을 해서 이 자율주행까지도 어느 정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이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감속기도 현재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 성장 가능성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자산 가치 1,200억 정도 형성돼 있고 시가총액은 860억 정도 수준이어서 상당히 이제 저평가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매출은 2020년부터 매년 15%, 10%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 부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 전장 부품주를 만약에 새롭게 찾고 공략하실 분들은 경창산업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흐름으로 좀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좀 단기적인 수급이 매수력이 좀 들어왔습니다. 네. 4월 10일 거래량과 그리고 4월 12일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수력이 지금 모아가는 그런 에너지가 현재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2,260원대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분할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게 된다면 빠르게 3,1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하지만 이제 3,100원대를 만약에 또 돌파를 하게 된다면 네. 그때부터 경창산업도 지난 2021년 9월 고점을 찍은 4,500원을 넘어설 수 있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네. 잘 모아가셔서 3,100원 기준으로 홀딩 관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경창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략을 소개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전장업체에 부각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키워드 하창원 본부장께도 저희가 공유해 드렸죠.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무난하게 SL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올해 실적이 좀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사실 화신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좀 크게 또 올랐는데 그쵸. SL은 생각보다 좀 덜 오른 것 같아서 약간의 좀 눌림이 나올 때 지금 5일선에서 10일선 약간 조정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네. 쫓아가시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주요 고객사 뭐 현대라든지 GM에서의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좀 가시화가 됐을 때 뭐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북미 고객사에 대한 증가 기조 또 램프에 대한 이런 부분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또 이제 기아에서 또 다소 전기차 신차 출시가 되잖아요. EV9 같은 거.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서의 또 수혜도
톡톡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과 인도 시장에서의 조금 견조한 성장 기조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주요 고객사들이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약간은 좀 무난하게, 약간은 좀 느릴 수 있지만 무난하게 좀 상승력을 보시려고 한다면 충분히 네. 해당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SL 가격은 어느 정도로 저기 잡아보면 좋을까요? 지금 부분에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 좀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넓게 보신다면 매물대 하단 라인이 3만 원까지 분할로 네. 좀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현재 가격대부터 잡는다라고 한다면 3만 7천 원대에서 8천 원대 이 사이에서 1차로 조금 분할 매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만 8천 원대 이탈되지 않으면 현재 네. 상황에서는 좀 지켜보셔도 괜찮은 상황이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